그런 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팬이 많아가지고 이제 민경훈 씨도 네. 어, 그때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완전히 그쳐졌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하게 아니 이건 팬들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옛날 10년 전에 버즈랑 네. 지금이랑은 좀 어, 느낌 자체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 점점 네 버즈 왜 화평을 떼고 뭘 뛰는 거예요? 약간 열받아서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갑자기 솔직하게 정훈아 열받은 것 같아. 아니 솔직한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 아니 많이 소비되지가 않았으니까 당연히 식상하지가 않잖아요. 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착각들 하네요. 왜냐하면 버즈가 언제적 버즈? 버즈가 언제적 버즈?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네가 해라. 이런 얘기 네가 해라. 난 안 할란다. 겁쟁이가 언제적 겁쟁이야. 호동이 형이랑 했었던 연애 편지도 뭐 재밌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옛날 연애 편지 나갔었어? 네. 아, 그 생각해보니까 연애 편지에서 엄청 히트 쳤어.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 옛날 사람이네. 그렇게 보니까 그럼 저분 나이만 오리지 또 버즈 공격이야? 아니 왜냐면 연애 편지가 민경훈 씨도 네. 어, 그때 같지는 않잖아. 그렇지. 아, 버즈가 언제적 버즈? 아, 잘한다. 잘한다. 엄청 옛날 사람이네. 언제적 버즈냐, 언제적 민경훈이냐. 아, 저 형은 말이 너무 많아. 맞아. 말이 너무 많아. 맞아. 뭐 영철이가 친구고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영철이를 하려고 했으나. 아, 괜찮아요. 지금 세 명이 다 영철이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어, 경훈이가. 그러나 민경훈을 차마 이걸로 때리고 싶은 아, 마음은 뭔데요, 그 정도의 용기는 없다. 에이. 그 정도의 용기는 없고 11만 버즈 팬들도 에이, 형 그냥 장난 아니에요? 아니야. 아, 형 그냥 아니요. 저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그냥 이수근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를 수도 있어요. 니들 버즈 아니? 버즈? 버즈 알죠. 어, 태원이는 알고 우리 형찬이랑 희건이는? 네. 솔직하게. 몰라요. 모르지. 어? 버즈 세대가 아니잖아요. 장훈이 좋아하는 거 봐. 아니야. 왜 좋아해? 난 버즈 팬클럽. 혹시 너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연습 안 돼, 연습 안 돼. 아니야. 한번 봐줘야지. 왼발로 했어, 왼발로. 버즈니까 한번 봐주세요. 25알 모아줬습니다. 5알만 있으면 민경훈 씨가 나올 수 있어. 또 울어. 자, 여기 문 열어주세요. 결정적인 생색은 내가 낸다. 야, 버즈팬에서. 버즈팬 보고 있나? 11만 버즈팬. 내가 구해준 겁니다. 5알로. 네, 민경훈 씨 30알이 모여져서 민경훈 씨 나오셨습니다. 야, 나랑 같은 5알인데 왜 네가 다 생색내? 아니 근데 이 철창 소리가 진짜 철창 같아. 서장훈 처음에 잘못 끊으려서 홈 끊어가면 낫지? 버즈가 언제적 버즈? 얘네 노래 20개 알아 나. 장훈이 형이랑 노래방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버즈야. 진짜 얘기해보세요 형님.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 버즈 알지 버즈 내가 버즈야. 아 진짜? 내가 이 프로 처음 생길 때 얘한테 비슷한 얘기 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랄 텐데. 아 진짜? 아니야. 20만 명 중에 네가 살면서 처음으로 시컷을 이야기했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진짜 시컷 볼 수 있는 거야. 장훈이는 그때 그랬지. 버즈가 엄청 버즈야 했다가 맞아. 이제 알아서. 아니야. 이미 재판 타고 나갔어. 아니야. 근데 우리 버즈 팬, 민경훈 팬들은 이제 아는 형님에 나온 모든 거는 다 이해를 하세요. 용세주더라고. 그럼요. 못 보호도 이런 거 아니야? 버즈 굿즈야? 버즈 굿즈? 어. 버즈 뭔데? MD 상품. 아니 이거 진짜 와이 아, 상품들이랑 갖고 다니고 와이 콘서트 때 야, 이거 거. 누가 와도 창고에서 꺼내온 건데. 야 매니저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버즈 컵. 우리 버즈 카드인데 버즈 카드? 왜? 카드인데 내 특별히 야광봉 이번에 꼭 이거 다 들고 있는 거 아, 버즈 이거는 CD. 아니야. 이거 왜? 버즈 퍼즐인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니 그럼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싶던 거였어. 버즈. 아니 경훈아. 지? 아,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자기 꼭 좀 얘기해 달라고.